강압적으로 성폭행 강간범이잖아요. 왜 처벌을 받지 않을까? 은혜를 이렇게 아프게 돌려주는 것이 전 너무나. 조재현 씨는 뭐 성폭행은 절대 없었다. 몇 군데 나가고 나서 이게 점점 심해지고.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죽고 싶지? 상속법?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었구나. 이건 그냥 묻지만 없지. 따라도 놓은 거예요. 뒤에 떠들면 계속. 그러면 가죠. 금방 끝나요.